이제 남자 배영 100m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서서히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스리아리 나타나지 인도 선수고요. 예선 기록은 55초 11. 일본의 다케하라 히데카즈 선수입니다. 예선 기록 55초 03입니다. 자, 사흘 전 바르셀로나 대회 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본 대표팀 남녀 가리지 않고 신구조와 세대 교체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주호입니다. 예선 기록은 54초 84. 네, 이주호 선수의 최고 기록은 53초 52의 기록 가지고 있고요. 2022년도 대표 선발전에서 세웠던 기록입니다. 네. 아포스톨로스 크레투스 그리스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52초 09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미켈레 람베르티 이탈리아 선수고요. 54초 94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헝가리의 아담 야소입니다. 55초 04의 예선 기록.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일단 헝가리의 베네데커 코박스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 선수가 좀 보이질 않는데 네. 호주와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 올림픽 대표 선발전이 6월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대부분 훈련을 소화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굉장히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네. 올림픽을 나가는 선발전이 굉장히 치열해요. 작은 올림픽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이런 유럽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지금 미국 선발전, 호주 선발전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이주호가 출전하는 남자 배영 100m 결승. 오레인에서 이주호가 출발합니다. 네, 2차 대회와 예선전을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 53초 때 들어가는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주호 선수도 충분히 53초 때 들어와 줄 수 있습니다. 자, 남자 배영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세계 기록은 51초 6영, 대회 전체 기록은 53초 플레, 모나코 대회 기록은 53초 08입니다. 50m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합니다. 자, 이주호 선수 좋아요. 26초 04입니다. 네, 이주호 선수 2차 대회보다 빠른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예. 아, 격차를 조금씩 더 벌려갑니다. 네. 허리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크리스투 선수도 200m까지 밀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 예. 부분 페이스 굉장히 좋아요. 이주호 선수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구간 간발의 차이로 들어갑니다. 이주호 은메달입니다. 크리스토 선수 53초 3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이주호 선수 54초 01의 기록입니다. 아, 마지막 랩타임도 크리스토 선수와 비슷했습니다. 크리스토가 27초 27이었고 우리 이주호 선수는 27초 97로 마지막 구간을 통과합니다. 네, 이주호 선수 2차 대회에서는 54초 03의 기록이었는데 0.02초 그래도 줄였습니다. 예. 역시 각 개인마다 우리 선수들 소기의 성과를 또 거두고 있고요. 최소한 개인 베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 배영 200m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이주호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밝은 미소와 함께 마티스 추샤우이 프랑스 선수가 나왔고요. 2분 03초 73의 예선 기록입니다. 선수들 표정이 다들 밝고요. 네덜란드의 카이반 베스터링 선수입니다. 네, 칠레 선수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주호입니다. 2분 00초 81. 네, 우리나라 이주호 선수 1분 56초 05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기록입니다. 일본의 다케하라 히데카즈 선수입니다. 일본 59초 31로 예선전을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네, 이 선수 주목해봐야 할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일본 네. 56초 28의 기록으로 2024년 일본 올림픽 선발전에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알발라 대호. 그리스의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스. 네, 올해 있었던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배영 100m에서 2위를 했었는데 200m에서는 출전하지 않으면서 예. 올 시즌은 이제 처음 보이는 국제대회입니다. 리투아니아 그리가이티스입니다.
네, 일본 선수들을 미리 물을 많이 적셔놓고 네. 네, 코를 막고 출발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배영할 때 이제 출발할 때 물속 동작에서 뒤집어 있기 때문에 예. 공기방울이 빠져나가면서 코에 물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호흡을 최대한 아끼려고 이렇게 코마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이 이 수영할 때 자세 각도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 배영 200m 결승. 이주호가 정적을 깨고 출발합니다. 네, 출발 준비 신호가 좀 늦었네요. 지금 2레인에 있는 크리스토 선수와 4레인에 있는 일본 선수 그리고 5레인에 있는 이주호 선수 모두 세 선수 모두 1분 56초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예선전에서는 거의 선수들이 2분대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힘을 비축해놨어요. 자, 이주호 선수는 어떤 전략과 작전을 또 이번 결승전에서 보여주게 될지. 자, 첫 번째 50m 구간을 통과합니다. 크리스토 선수가 가장 먼저 돌았습니다. 26초 66입니다. 네, 크리스토 선수 이번 대회 3차 대회에서 배영 1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주호 선수가 뒤를 이어서 네. 금메달을 땄죠. 이주호 선수는 27초 43으로 첫 턴을 돌았고요. 지난 바르셀로나 대회 때 첫 턴 기록이 26초 83입니다. 네, 27초 초반대 돌아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00m 구간을 확인합니다. 크리스토 56초 50. 네, 이주호 선수는 57초 32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네, 2위는 다케하라. 29초 63입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주호 선수 좋아요. 네. 속도감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이 정도면 이 세 명의 선수가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칠 겁니다. 네. 크리스토 선수의 폼이 조금씩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50m 구간을 통과합니다. 이주호가 1위로 뛰어듭니다. 네, 이주호 선수가 굉장히 지금 레이스에서 잘해준 게 네. 편하기 전에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아, 좋아요. 확실히 이번 구간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랩타임 이주호 29초 89였고요. 크리스토 선수는 30초 이상 밀렸습니다. 네, 스트로크 타임 굉장히 빠르게 돌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리듬 좋습니다. 네. 격차를 벌리면서 다가갑니다. 네, 맞아, 5m 터치. 끝까지 유지하면서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이주호 금메달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네, 이주호 선수 기록 굉장히 좋은데요. 1분 56초 40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네. 기록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크리스토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립니다. 마지막 50m에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마지막 힘까지 다 쓴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주호 1분 56초 40. 크리스토 선수는 1분 57초 62로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일본의 다케하라 히데카즈는 동메달 1분 58초 25였습니다. 네, 이주호 선수도 2차 대회 때보다 기록을 앞당겼는데요. 2차 대회 때는 1분 56초 73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번 대회 전체 3차 대회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대회가 마지막 모나코 대회였습니다. 우리 선수들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있습니다. 남자 배영 200m 이주호 선수 금메달을 차지했고 시상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배영 200m도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고요. 이주호 선수가 끝까지 또 속도를 유지하면서 버텨냈습니다. 네, 150m 구간 턴하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제 크리스토 선수와 옆에 있었던 일본 선수는 오히려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이주호 선수가 거기서 스피드를 더 많이 가져가면서 그렇습니다. 두 선수를 모두 역전을 하고 마지막 200m까지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경쟁자들을 느린 화면으로 만들었던 이주호 선수의 역영 장면 함께하고 있습니다.